특히나 또 오늘 선발이었던 박세웅 선수를 포함해서 불펜의 김진욱 선수. 이 올림픽을 다녀온 이후에 훨씬 이 선수들의 모습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전반기에 선발 불펜이 리그 최하위예요. 네. 성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기 들어서 지금 선발과 불펜이 리그 4위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선발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박세웅과 김진욱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자, 박세웅 선수는 확실히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서 각 나라에서 여러 선수들이 와서 하는 플레이를 보고 본인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강하게만 던지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투구 내용이 존에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과 볼과 스트라이크 경계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의 배트를 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좌우 로케이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예전에는 막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타자의 배트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피칭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진욱 선수의 모습인데요. 김진욱 선수도 올림픽 이후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최근에 좋아진 이유는요. 보직권력입니다. 선발로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되면서 선발로 본인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부담감들을 지금 불펜으로 지금 보직 전환하면서 좋은 기억을 짧게 짧게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피칭의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선발과 불펜에서 박세웅과 김진욱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롯데의 투수의 성적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사실 이제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는 길게 내다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선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선발로 바로 해서 잘 되는 투수가 있는가 반면 선발로 조금 주춤해도 보직병과 불펜에서 경험을 쌓고 차곡차곡. 다시 돌아가면은 잘하는 투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진욱 선수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확실히 달라진 투수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행보가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두산과의 승차를 두 게임 반차까지 좁히면서 다시 한번 중위권 도약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